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입니다. 오늘은 보디빌딩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 분께서 인스타 리스트로 홍보해 주셔서 신규 유입자분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분들을 위해 용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총 훈련과 역량 이 두 편을 생각하고 있으며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필수로 알아야 하는 개념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로 훈련을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숫자는 볼륨이고, 볼륨은 무게 곱하기 개수 곱하기 세트 수를 뜻합니다. 간단하게 스쿼트를 100kg로 10개 3세트를 진행하면 볼륨이 3000kg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볼륨이 많으면 좋은가? 그건 또 아닌데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MRB입니다. 즉 MRB는 최대 회복 가능한 볼륨을 뜻합니다.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절대 다다익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해서 좋아질 몸이라면 하루 8시간씩 운동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은 점진적 과부하가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MRB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볼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한 주에 한 부위를 18에서 22세트를 하는 것이 근성장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다음 설명할 개념은 강도인데요. 이 강도도 볼륨과 마찬가지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RM은 한 개를 들 수 있는 강도를, 10RM은 10개를 들 수 있는 강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1RM의 75%로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을 예로 들면 스쿼트 1RM이 100kg인 사람이 75kg로 훈련을 진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도를 분류하는 방법이 RPE와 RIR입니다. 두 가지 모두 0에서 10까지 있으며 RPE가 9라면 한 개를 더 들 수 있었다를 의미하고 RIR이 2라면 두 개를 더 들 수 있었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훈련 스케줄에서 스쿼트 1RM의 85%로 10RPE로 진행하라고 하면 스쿼트 1RM이 100kg인 사람은 85kg로 6개를 실패 지점까지 진행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1RM의 85%는 6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빈도인데요. 빈도는 한 주에 한 부위를 몇 번 훈련한 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할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분할은 크게 상체와 하체 혹은 푸시와 풀로 나눕니다. 상체와 하체로 나누는 경우 상하상휴, 상하휴가 일반적이고 푸시와 풀로 나누는 경우 푸푸풀휴, 푸풀휴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한 주에 해당 근육군을 최소 2에서 3회를 권하니 아무래도 한 주에 한 부위를 최소 2번에서 3번 하는 이 분할과 3분할이 근성장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 근육군당 1개에서 2개의 다관절 운동과 1개에서 3개의 단순 관절 운동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관절 운동은 2개 이상의 관절을 쓰는 바벨과 덤벨로 진행하는 운동을 의미하며 단순 관절 운동은 1개 이상의 관절을 쓰는 머신으로 진행하는 운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과한 운동은 부상을 초래하기에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기간을 갖는데요. 이를 디로딩이라고 합니다. 디로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주간 아예 운동을 쉬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평소에 하던 루틴에서 무게를 5에서 10% 줄이거나 평소에 하던 루틴에서 1개에서 2세트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디로딩 기간을 가져 몸을 충분히 회복해준 다음 다시 웨이트를 진행해주면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훈련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개념들인데요. 우선 근성장의 3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메케니컬 텐션, 메타볼릭 스트레스, 머슬 데미지인데요. 메케니컬 텐션은 최대 가동 범위로 가장 무거운 무게를 정확하게 드는 것이며 메타볼릭 스트레스는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도를 가지는 것이며 머슬 데미지는 자결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할 개념은 쉬는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은 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운동 간 쉬는 시간, 세트 간 쉬는 시간. 운동 간 쉬는 시간의 경우 운동 종목 간 쉬는 시간을 의미하며 세트 간 쉬는 시간은 각각의 세트 사이에 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운동 간 쉬는 시간은 보통 5분을, 세트 간 쉬는 시간은 1분을 쉬지만 현재 많은 논문에서 쉬는 시간을 충분히 쉬어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효율로 훈련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 스쿼트 3세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3세트를 한다고 했을 때 전통적인 쉬는 시간으로 훈련한다면 스쿼트 1세트하고 1분, 스쿼트 1세트하고 1분, 스쿼트 1세트하고 운동관 쉬는 시간 5분을 쉬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충분히 쉬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니 쉬는 시간을 따로 체크하지 않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개념은 DUT와 외적 집중인데요. DUT는 Time Under Tension의 약자로 Mind Muscle Connection과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운동하는 부위에 자극을 느껴가며 천천히 이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외적 집중이라는 것인데 자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움직임에 집중하며 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 머신과 같은 단순 관절 운동은 DUT를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이 좋고 스쿼트, 데드 등과 같은 다관절 운동의 경우에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외적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훈련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봤는데요. 더보기란에 해당 링크들을 올려놨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개념은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